Hey there, my name is Yeonhae, and I'm from South Korea. As many of you already know, I'm new to Missouri and the Columbia area. Sometimes it can get rough when you've had enough. When you're feeling down, feeling low, you'll never be alone. Not when you're right here with me. Oh, I won't see no you and me. Every time the beat get bad, promise I won't turn. 뭘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몬드 팬케이크 만들려고요.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한국에서도 되게 즐겨 먹던 메뉴인데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가게 마트에서 파는 거를 사왔어요. 이거 엄청 몇 정도 정도? 계란 껍질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꼭 소를 씻으셔야 돼요. 살모넬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설탕 대신에 이걸 넣을 거예요. 스테비아. 베이킹 파우더도 그냥 대충. 다음에 소금 조금 다 넣고 적어줍니다. 되게 완벽한 질감이 된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되면 딱 적당하거든요. 이게 모든 국찜개 종류가 그렇듯이 뒤집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약 가장자리가 갈색이거든요? 이때 뒤집어야 돼요. 완벽해요. 아몬드 가루로 하면 딱 글루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팬케이크 먹을 수 있고 탄수화물 함량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되게 먹고 나면 든든해요. 계란도 들어가고. 저는 아침 메뉴로 되게 강추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이것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스파게티밥을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들고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아침을 먹어야겠어요. 마트 가서 이걸 샀어요. 그 한국말로 찐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쌀을 한번 프리쿡드 된 브라운 라이스예요. 좀 간단하게 밥을 해먹고 싶을 때 해먹을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그래서 오늘 냄비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비적부비적 해봤을 때 약간 찰기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건 밥이 아니에요. 뭔가 모래 씹는 맛이에요. 맛이 괜찮을 줄 알고 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냉동실에 넣으려고요.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먹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제 부검하러 나왔어요. 부검 실습하러 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 더워요. 차 안이 차가 지금 계단이 너무 높아요.
운동이다 생각하고 가곤 있는데 주차장이 가끔씩 막 조금 늦거나 했을 때는 얼마나 이 계단이 원망스러운지. 여기로 가면 보감실이 나와요. 복도에 걸려져 있는 공용 구간복을 가지고 이제 락커룸으로 갑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데 여기 장화도 있고 그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물함도 있는데 아무튼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장화 신고 이제 부감실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감실인데 바닥에 저 물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저걸 밟고 들어가야 될 소독약인데 부감실 안에는 촬영이 안 돼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보카도가 엄청 싸요. 하나에 한 1달러 정도 하니까 한국의 절반 가격? 그리고 상태도 되게 좋아. 이거 보세요. 되게 초록색이죠? 한국에서는 잘못 사면 막 이렇게 반점 되게 많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아몬드 오일.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몬드 우유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아몬드 주스라고 해야 된다 이런 걸 봤는데 저는 그냥 크게 상관 안 하고 그냥 뭐 우유 색깔이니까 우유라고 부르겠지. 지금 시간이 1시 6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라운드를 듣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학교에서 부검을 하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교수님이 다시 점심 먹고 1시 40분까지 다시 오라고 해서 지금 집에 와서 점심 겸 아보카도 샐러드 스무지 먹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날씨가 덥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담당했던 강아지도 4살짜리 강아지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뒤에 그 차 안에 에어컨을 틀어놨대요. 근데도 뒤에서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보니까 이동장을 열어보니까 강아지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부검을 해보니까 안에 모든 장기가 다 빨갛고 그 피하가 다 충혈이 돼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막 코에서 피도 나고 있고 그게 고체온증이 너무 심하면 사람도 그렇듯이 동물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낮추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그 혈관이 확장되다 못해서 혈관이 터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쇼크가 와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더우면 막 숨도 못 쉬게 더울 때 있잖아요. 근데 죽을 정도로 더운 거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구강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말도 못하고. 오늘 부감한 개도 오늘도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그냥 그 개도 3살짜리 로트와일러인데 평소에 엄청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 이동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오늘 부검해보니까 금요일에 봤던 애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다 빨갛고 다 확장돼 있고 코에서 피 나고 눈에서도 피 나고 진짜. 아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ICU 갔다는데 거기서 봤던 고양이 중에 한 마리는 건조기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모르고 건조기를 킨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가 한 몇 분 돌아갔는데 한 5분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 소리가 나니까 건조기 끄고 보니까 이제 애가 완전 이렇게 돼서 병원을 바로 오셨는데 그 친구도 이제 고체온증 때문에
그 모든 점막이 다 빨갛고 코피 나고 그런 상태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그래도 고비는 넘긴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시간이 1시 10분인데 얼른 먹고 다시 학교로 가겠습니다. Dancing like you're solo when you're really at the bar. See you putting in the work, got them other guys in awe. And you hitting all the angles and you looking like a star. 지금 시간이 6시 7분인데 이제 정말 레포트를 써야 될 시간입니다. 8시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참고 문헌을 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시작할 건데 이런 검사지를 들고 나오거든요. 이게 치퍼락에 치퍼백에 들어있는 이유는 동물이 왜 치웠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동물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 전염병 강한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는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저한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퍼백에 밀봉 대체로 들고 나갔고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있어요. 뭐 어떤 장기를 채취했는지 적고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적고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친구의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I crash landed Chanel branded shoes don't make up a damn difference but so candid with you told you friends ain't in the question it's all or nothing you just nothing now I'm feeling stranded I felt abandoned but I made you choose and you had every right to flip me off and fade away